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킹덤의 루이입니다. 17살 때 가수의 꿈을 꿨습니다. 제가 원래 춤을 17살 때부터 췄는데 무대를 다니면서 딱 무대에 섰을 때 짜릿함? 그것 때문에 가수를 꿈꾸게 되었어요. 딱 마음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스트릿 댄스 학원에 그 다음 이제 18살 때부터 바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연습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꿈에 대한 불확실한 게 있잖아요, 이 길이. 그래서 부모님이 막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을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, 힘들 때는 멤버들한테 의지를 하고 혼자 산책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은 좀 생각이 비워지게 되고, 춤 포지션을 옛날부터 맡고 있었고, 팀의 활력? 재밌는 캐릭터? 그런 걸 맡고 있습니다. 분위기 메이커. 네, 약간 볼 수 있어요? 네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저는 일단 굉장히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네요. 저는 일단 재밌습니다. 하지만 무대에서는 좀 진중하고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랑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좋아했던 아이돌이 빅뱅 선배님들. 무대를 너무 잘하시고 그냥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? 춤을 정말 잘하고 싶고 다재다능한? 그냥 무대에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음악만 들었을 때도 좋은 보이스를 갖고 사람들을 좀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. 사실 아직은 개별 활동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저희 팀은 신기하게도 7명이 다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줘서 빛나기 때문에 개별 활동 위주보단 팀 활동 위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또 컨셉이 조금 여러 가지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거잖아요. 해외 빌보드 차트 꼭 가보고 싶습니다. 핫100도 있습니다. 네, 핫100 차트 10위권 내로 진입하는 게 꿈입니다. 킹덤 안무를 딱 받았을 때 컨셉 퍼포먼스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길거리에서 이제 가다가 아이반이 눈에 띄는 친구니까 이제 그때 멤버를 구하고 있었고, 그런 캐스팅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직접 멤버인데 이렇게 어딜 가서 캐스팅하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와, 저 친구한테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해서 길에서 잡고 혹시 몇 살이세요? 이렇게 하고 얘기 좀 나누고 이제 번호를 받고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캐스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. 아직 아이반이 저를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데뷔 전에 이제 일본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단형이랑 이제 치우랑 셋이 이렇게 갔었는데, 일단 셋이서 한 달 만에 12곡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캐회 갔는데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, 저희 포스터가.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, 처음 공연장에 돈 내고 와주신 분들이 딱 두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때 다짐했던 게 셋이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공연을 하고 나갈 때는 꼭 만석을 채우자, 다 채워보자 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막 콘서트 쉬는 날에도 이제 본부장님이랑 다 같이 달리기 이벤트 하면서 막 얼굴 알리고, 공연을 하루 종일 하고 밤 12시쯤에 일본에 있는 연습실 가서 연습해서 이벤트 준비하고 공연.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다 찬 거예요. 피켓에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뭐 평생 응원한다 이렇게 했는데, 막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콘서트의 기억 때문에 여태까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데뷔 전인데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일본 활동을 했을 때 팬분들, 외국 팬분들, 그리고 한국 팬분들 공카 편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보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자식같이 키워주는? 정말 사랑을 주고 있다? 그런 느낌인데 너무 감사하고, 뭐가 됐던 간에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부터 챙기는 그런 킹덤이 되겠습니다.